종편의 조작 보도, 조작 방송, 자사 기자들마저 비판 성명을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집회 사진들을 세월호 집회 사진으로 바꿔치기 한 채널A의 사례인데요. 다수의 종편들이 시사 프로그램을 마치 영업수단처럼 사용한 정황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언론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방통위가 또다시 솜방망이를 휘두르지는 않을지 관심입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은 단독 입수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이라는 자막을 붙이고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은 한국 진례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 집회 현장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2008년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12년 전과 7년 전에 이 사진들 위에 자막을 붙여 마치 이번 세월호 집회 사진인 양 둔갑시켰습니다. 사진을 내보내며 방송 출연자들은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할 수 있나라고 토론했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폭력 시위대로 매도하고 비방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진행자인 김광현 동아일보 소비자 경제부장은 다음날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고의성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은 확산됐습니다. 지난 8일 채널A 소속 기자 61명은 자사 오보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보도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폐지, 철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를 실수가 아닌 의도된 조작이라며 지난 7일 관련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사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며 보수 언론은 그동안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특별조사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을 폄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편의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광고 영업 행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광고 영업 일지가 공개되면서 불법 광고 논란에 불을 지핀 MBN. MBN은 지난해 6월 한정과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 4천만 원짜리 협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공문을 보내 1분 30초의 리포트를 대가로 1,1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역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TV조선이 선정한 CEO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으니 협찬 금액으로 2천만 원을 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TV조선은 지난해 12월 구제역 방지책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농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게 협찬금 1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역시 농정원의 1천만 원의 협찬금을 받는 대가로 교양 프로그램 골든타임에서 농정원이 섭외해준 수의학과 교수를 출연시켜 10분가량 구제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민언련, 언론노조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이 뉴스를 미끼로 돈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에 방통위에 신고했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진상조사는 5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